자, 안녕하세요. 아, 이상해요. 여러분한테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 자료가 박기호 논술 제공 2020 논술 모집단위 및 모집 인원, 시험 시간, 충원율 이렇게 한 자료가 있죠. 그거 먼저 보세요. 자, 그거 보면 그 표를 읽는 방법인데, 일단 한양대 한번 볼까요? 자,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대 가서 인문과학대학 보면 국어국문학과에 5명 모집한다. 그 숫자 5번이 모집인원, 올해 모집인원, 2020의 모집인원이고, 그 숫자 뒤에 0% 이렇게 되는 게 2019의 충원율이에요. 충원을 몇 프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양대는 전부 다 충원율이 0%, 0%, 0%에 가깝죠. 그 말은 예비 1번들이 전부 다 사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예비 1번도 못 붙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비 1번이 이동한대, 예비 1, 2번들이 이동한대는 어디야? 경영학부, 경제학부가 있나요? 거기 보면 경영학부가 이동했고, 파이낸스 경영은 0%잖아. 경제금융도 0%죠. 그러니까 경영학과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 0%. 충원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대비되는 건 중앙대 한번 보세요. 중앙대를 보면 시험 치는 건다 뒤에 치는 건데, 중앙대에 교육학과 한번 보세요. 교육학과 몇명 모집해요? 올해는 몇명 모집해요? 5명 모집인데 작년에 100% 충원됐다 이거. 일단 1단계 뽑아낸 애들 다 튀어나갔다 이거. 다른 데 붙어가지고. 자, 거기에 영어 교육학과 한번 보세요. 영어 교육과 영교과 보면 8명 모집에 110%예요. 추가 합격자도 도망갔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충원율 보고 계산해라 이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단숨에 붙기도 한 1단계 최초 합격자로 붙기도 하지만 충원 합격도 고려해야 된다. 니네가 행운적으로 그냥 1단계 합격하면 최초 합하면 되게 좋다 이거야. 최초 합하면 좋은데 최초 합이 안 됐을 경우 추가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아, 몇등 하면 몇명 뽑는 거구나 이게 계산이 될 거다. 그래서 나눠준 자료가 지금 이 자료예요. 그 시간 나와 있고 인원수 나와 있고 올해 인원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대학 레벨별로 연대부터 쭉 뒤에 대학까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나랑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랑 상담할 때는 이 자료에서 학교 동그라미 하고 계열 동그라미 하고 시간 동그라미 한 다음에 과를 밑줄 쳐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과 보고 내가 과를 다른 과로 보내든가 학교를 지우든가 해줄 테니까 요거 들고 오세요. 그다음 하나 더 들고 와야 되는데 요거 들고 오셔야 돼요. 요걸 들고 오는데 진단 평가 받은 것도 있죠. 그 진단 평가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일단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거. 이게 제목이 뭐지? 2020 수시 원서 접수 요령 논술 시험 관련 모든 정보. 그래서 지금 주는 거는 수시 지원을 위한 논술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아, 나는 내 거는 칼라고 여러분 건 흑백이야. 미안해. 자, 내거 이걸 보여주니까 이제 칼라 찾으니까 없지. 자, 흑백 보세요. 흑백 보시면 뒤로 넘겨서 자 이제 페이지 2라고 돼 있는 부분부터요. 자, 이거 보면 논술 치는 학교의 달력이 나와 있어요. 날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경희대가 보이죠? 그죠? 경희대, 서울, 국제캠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외대가 보이는데 서울, 그 다음에 글로벌 이렇게 보여요. 또 어디 보이죠? 경기대가 있어요. 경기대, 서울하고 이렇게 있어요. 수원이랑. 그 다음에 연세대가 있어요. 연세대, 서울이랑 원주.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랑 서울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거 왜좀 설명하냐면, 야, 수시 우리 원서 쓸 건데 수시 원서는 몇장 쓰죠? 6장 쓴다는 건 어떻게 다 알고 왔나 봐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자, 와가지고 쌤, 저 논술로 6논술 낼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랬더니 쌤, 저게 제가요 외대랑요, 성대랑요, 그리고 경희대를 낼 거예요.
세 개밖에 안 되잖아. 아니요 선생님, 저 외대 인문계열하고요 사회계열, 성대 상경하고 사회계열, 경희대 사회하고 그 다음에 인문을 낼 거예요. 무슨 헛소리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논술은 한 개 대학에 한 장만 설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 선생님 저는 외대 붙고 싶은데요. 그럼 학종으로 쓰세요. 학종 쓰시고, 학종 하나 쓰시고 논술 하나 쓰시면 돼요. 이게 수시 원서 접수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 고3이니 왜 이렇게 모르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 N수생인데요. 아,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부터 할게요. 경희대는 서울캠이든 국제캠이든 같은 학교예요. 그래서 한 장밖에 못 써요. 한 장밖에. 여기도 여기나 여기나 같은 거라서 한 장밖에 지원 못하고 경기대도 한 장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한 장이에요. 한 장. 학교가 다르지 않은데 연세대와 원주에 있는 대학은 다른 대학이에요.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쓸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양대와 에리카는 각각 한 대학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부터 아시면 돼요. 자, 혹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테니까 대학 입학처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확인한 바는 이렇더라 이거예요. 근데 올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자, 이제 넘기세요. 이제 3쪽 갑니다. 페이지 3쪽 갔을 때 3쪽에 가면 수능 이전에 치는 대학이 있어요. 자, 수능 이전에 치는 대학. 수능 이전에 치는 대학들 중에서 성신여대, 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연세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밑에 수능 최저가 나와 있고 반영 과목이 있는데요. 자, 반영 과목 보실 때 참고해야 될 게 사, 과 이렇게 되는데 1이라는 대학은 사탐 한 개만 반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탐 두 개 다 시험 봐야 돼요. 사탐 두 개 시험 보면 그 중에 높은 걸 반영한다 이 뜻이고 4, 과, 2로 돼 있으면 요거는 평균 점수를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기시면 그러니까 논술 문제 유형도 나와 있고 비율도 나와 있어요. 다음 수능 페이지 4페이지 가서 수능 직후 대학에 수능 직후 대학 나와 있죠. 이제 이 수능 직후 대학에 이동 동선을 보세요. 자, 내가 성균관대 가서 경영을 쳤어요. 성균관대 경영 동그라미 보세요. 거기서 이동했을 때 건국대 가서 시험을 못 보죠. 어디 가야 돼요? 경희대로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동 동선이 생길 텐데 상위권은 성균관대에서 경희대로 이동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중위권은 저 단국대나 서울외대에서 시험 치고 숙대나 또는 뭐 항공대나 숭실대로 이동하는 그런 동선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그때 봐야 둬야 될 것은 반드시 시험 시간이 성대가 9시부터 10시 40분이면 그 전에 입실을 해야 돼요. 입실 시간. 그래서 교실 문 닫아버려. 잠가버리니까 그 30분 전이야. 보통 8시 30분 또는 어떤 학교는 8시 20분까지 40분 전에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서 교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시 40분에 시험 끝나면 곧장 튀어나올 수가 없어. 뭐 제출하고 점검받고 나오면 거의 11시 돼서 교문을 통과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11시에 빨리 튀어나와도 11시야. 그러니까 해화동에서 성대 해화동에서 딱 11시에 나오면 해화역에서 이제 이동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동했을 때 그 다음에 경희대로 옮긴다고 했을 때 경희대 시험이 15시라고 돼 있어. 그래서 17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게 회기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회기역까지 가야 되는데 해화역에서 그 다음에 회기역으로 가는데 그때 또 경희대는 또 멀어요. 회기역에서 이게 또 경희대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입실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시 30분 전에 입실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 가능한지 이동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요령, 시험치는 요령 내가 성대를 먼저 보고 자 성대를 시험 보고 경희대를 가서 시험 본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이거 하나 보고 나면 혼신의 힘이 다 빠져요. 영 멘탈이 나가. 잘 보면 다행인데 항상 못 봐. 못 보고 나온 다음에 이 시험은 깨져.
뒤에 쉬면 깨져. 아, 쌤, 이거 워밍업하고 이거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 인간의 능력은 앞에서 깨지면 이거 이동해도 잘 안 풀려. 그래서 하루에 시험은 한 개가 좋아. 논술 시험은 하루에 한 개가 좋아. 그리고 하루에 두 개를 본다 그러면 이 간격이 3시간에서 4시간 벌어져 있어야 기량을 발휘할까 말까요. 그리고 이날 토요일이면 엄청나게 차가 막혀. 자, 넘기시면 수능 직후에 이제 17일 날 보는 대학. 서강대 있죠? 서강대. 서강대에서 동국대로 이동하느냐, 경희대로 이동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여 17일 날 시험에서는 뭐가 맞물려 있냐면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이 세 개 학교 가지고 고민하더라고. 이 세 개 학교 가지고 고민하니까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서강대 보고 경희대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경희대 보고 동국대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뭐 숙대 보고 한양대 에리카 이동하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되게 3시간 차이 난다고 하지만 상당한 거리를 요구해요. 한양대 에리카가 어디 있어요? 안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법 이동하는데 거리가 걸릴 거다. 뒤로 넘겨서 6페이지. 자, 수능치고 10일 뒤에 보는 대학이니까 논술 준비할 시간적 계획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팁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직후에 보는 대학과 그 다음에 10일 뒤에 보는 대학은 완전히 판세가 달라져요. 자, 요거는 대표적인 대학을 한번 볼게요. 가볼게요. 3쪽 가서 페이지 3에 가서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 중에서 성신, 그 다음에 시립대, 그리고 홍익대, 가톨릭대, 연대, 경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의 특징은 경쟁률이 낮아요. 연세대만 빼고 경쟁률이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이전이란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여기서 수능 체제 없는 대학이 경기, 가톨릭, 시립, 연대가 수능 체제가 없죠. 수능과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은 수능이 등급이 낮은 친구들 있잖아. 뭐 4, 5등급 나온다 이러면 여기 체크한 시립, 가톨릭, 경기 여기에다가 원서를 내세요. 수능과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세요. 내서 여기 중에서 하나 합격해놓는 게 포인트예요. 합격을 해놔야 돼. 이때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쌤 그런데 저는 수능 등급이 괜찮아요. 잘 나와요. 그래도 꼭 합격하고 싶으면 홍대를 내세요. 홍대가 둘둘둘 수능 체제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이전에 보기 때문에 다들 깊이 해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요. 수능 체제가 높아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해볼 만한 대학이면 홍대가 오히려 합격하기 좋을 거다. 다음 시립대에 대한 정보가 없던데 시립대는 내신을 뽑는다는 착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학교장 추천이 있을 때 이야기야. 지금 학교장 추천 없어. 그냥 원서 내면 돼. 그리고 체제도 없어. 수능 체제도 없고 논술 실력 100%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2단계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논술 실력 좋은 애들 중에서 내신 반영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내신 점수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몇 년 전, 2년 전 논술에서 시립대가 내신이 높았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뭐 4등급 붙을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신 4등급 붙는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는 2, 3, 합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그래서 합 5잖아. 그래서 이제 여대 노리는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예요. 그거 보고 원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격하고 싶으면 수능 이전을 노려라. 왜? 다들 수능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때 수능 이전의 학교 최대한 두 개. 꼭 한 개를 노려라. 한 개를 노려서 그 학교만 취업하면 된다. 그럼 합격할 것이다. 일단 합격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 그 뒤에 거 합격하면 이거 버려도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이제 직후에 있는 대학과 10일 뒤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 요거는 수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겨를이 거의 없어. 대표적인 게 성대,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뭐 동국대,
숙대 이런 대학들은 준비할 겨를이 없는 거야. 수능 치고 곧바로 시험 치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는 시험이 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끝내놔야 된다고. 10월 달에 파이널을 해야 된다고. 자, 이제 격전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 10일 뒤에 치는 대학들 있지. 11월 23일, 24일 이때 치는 대학. 12월 1일 날 치는 대학들 있지. 인하대, 아주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이대, 외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어. 자, 이런 대학들은 광운대 이런 대학들 있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치고 딱 일주일 올인하면 결과값이 달라져.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저 논술을 수능 준비하느라고 할 틈이 없었어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미리 하지 못한 뭐 9월 달에 또는 8월 달에 논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원서를 어떻게 내냐면 이런 학교는 원서 내는 게 아니야. 어차피 다 떨어져. 여기 있는 학교들 원서를 내는 거야. 내고 수능 치고 열흘 동안 논술만 하면 여기서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 실제로 중앙대하고 외대 이런 대학은 이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하고 내신도 필요해. 중앙대하고 외대는 논술 노 베이스. 논술 안 해봤는데 일단 원서는 던져놓고 이때부터 죽으라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논술 하면 붙기도 해. 자, 붙는다가 아니야. 붙기도 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서를 쓸까요 말까요 고민한다면, 논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다면, 지금까지 논술 안 했으면 하지 마. 지금까지 안 했으면 논술 시작 안 했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원서만 던져놓고, 이 학교들로 원서만 던져놓고, 그리고 수능 망가지면 여기 이 학교 와서 공부하면 된다고. 그런데 저 지금 좀 했어요. 앞에서부터는 좀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세요. 여기 수능 이전에 대학 결판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후 대학 이때 10월 달에 파이널 해놓으세요. 하루 만에, 수능 치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 대학들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때는 대치동 와서 그냥 예상 문제 푸는 거고 기출 문제는 10월 달에 다 풀어놨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세요. 7페이지. 7페이지는 수능 전형 일람표가 나와 있고 8페이지에 각 대학별 논술 모집 인원 학과가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12쪽 갑니다. 12페이지. 자, 12페이지 가면 논술 내신 반영 점수 돼 있는데 이거 계산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래는 여러분의 내신 성적을 메가 스터디 이런 데 집어넣어 가지고 있잖아. 논술에서 몇 점 까이는지 봐야 돼. 왜? 반영하는 게 10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30단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과목별 가중치가 있는 학교도 있고 학년별 가중치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대충 러프하게 계산하면 12쪽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6등급이다 그러면 6등급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꺼보세요. 6등급에서 수직으로 그었을 때 6등급이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준 점수는 1등급이 아니야. 내신 1등급은 논술 치러 안 와. 그리고 내신 1등급은 논술 치러 와도 붙을 수가 없어. 왜? 자기가 1등급이기 때문에 학종 준비하느라고 논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1등급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누구냐면 3등급이야. 3등급. 내신 3등급에서 합격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등급에서 점수를 뺐을 때 몇 점 차이 나는지 보고 이걸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중앙대 봐봐. 중앙대 3등급 봐봐. 20% 반영하니까 198.4가 돼. 거기다가 6등급 빼면 196점이니까 2.4점이 차이 나지. 맞나요? 요건 어때? 2.4점이면 극복 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마침표 하나 잘 찍으면 되는 거야. 농담한 건데 되게 쉽다고. 이건 극복이 된다고. 그럼 얼만큼 되느냐? 그냥 노골적으로 말할게. 서강대는 8등급도 합격해. 성대도 내신 8등급이 합격해. 실제 수강생 중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돼. 믿어도 돼. 그런데
진짜 8등급이 성대나 서강대 체제를 통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8등급이 저 숭실대 가서 8등급에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세종대에서 8등급에 합격할 수 있어? 못하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식하라고. 상위권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들이 지원하는 학교들 있잖아. 상위권 학교에. 그게 심리적 마지노선이 건국대, 동국대까지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을 반영을 많이 안 해. 근데 다른 대학들은 반영해. 당국대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안 와. 그러니까 내신 점수 확 깎아버리는 거야. 자, 이제 뒤로 넘겨.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올리는데, 야, 저 비교과 무단결석 6일 했는데 돼요 안 돼요? 그거 조사해놓은 자료야. 그래서 13페이지에 무단결석에 대해서 무단결석과 봉사활동 올려놓은 거니까 그거 보고 몇 점 감점 되는지 보시라고. 14쪽에 수능 최장력 기준표 정리해놓은 자료. 15쪽에 논술 문제 유형 인문계 그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영어 제시문 보는 대학이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문원, 그 다음에 한국외대 인문계열. 그러니까 한국외대 사회계열은 영어 제시문에 안 나와.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2 사회계열은 안 나와. 그러니까 경희대는 인문계열에서 영어 제시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사회계열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래서 입시 요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영어 제시문 낼 수 있어. 하지만 2년 동안 안 냈어. 그러니까 올해도 안 낼 수는 있어. 근데 낼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얘네들 변심하면 내는 거지. 근데 지금 모의 논술에서 봐. 경희대 모의 논술 봤었어. 봤는데 영어 제시문 있던? 없잖아.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다음 연대는 영어 제시문 있고. 자, 그다음 이제 거기에 자료 해석이 있는지 수리 논술이 있는지를 그 15쪽에 있는 표에서 찾으면 돼. 16쪽은 수리 논술 보는 대학인데, 자, 이거 수리 논술 모집단이 학교별로 돼 있는데 이거 있잖아. 우리가 일단 찾아놓은 건데 그래도 원서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 입학처에서 입시 요강 발표하면서 시험 시간을 오전 오후를 이렇게 발표해놓고 오전 오후로 학과 이렇게 나열해놓고 자 오전에 보는 학과를 이렇게 나열해놓고 오후에 보는 학과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나는 입시 요강을 봤어. 보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줬어. 야 이렇게 이 대학이 A라는 대학이 이렇게 시험을 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나눠줬겠지? 나눠줬는데 근데 원서 접수하고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 이게 오전으로 가고 이게 오후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이 나 이렇게 그날 B라는 대학에 오전에서 보고 A라는 대학에 오후에 보려고 했었어. 근데 겹쳐서 하나를 포기하게 됐어. 그래서 왜 그런지 봤어. 어? 내가 본 입시 요강은 이거였는데 왜 그렇지 하고 봤는데 그 대학이 입시 요강을 바꿔놨어. 바꿔놓으면서 바꿔서 올리면서 그전께 바뀌었다고 공지 안 하고 입시 요강을 살짝 바꿔치기 한 거야. 그걸 내가 잡아냈잖아. 항의했잖아. 무시당했어. 그 대학에 막 해가지고 아니 니네들 입시 요강 바꿔놓고 입시 요강 바꿨다는 게시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학생이 최종적인 입시 요강을 확인해야 되고 책임이 있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야 그러면 바꿨다고 게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 이런 거야. 어이? 이거 무슨 개소리? 그래서 입시 요강은 원서 접수하는 그날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시간까지 재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그래서 16쪽에 수리 논술 보는 학과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학과마다 달라지는데 그거는 시험 시간이 바뀌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넘겨서 이제 파이널 그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안내, 현장 강의 안내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현장 강의 안내 자료가 있는데 연대반, 그 다음 성대반, 한양대반 이렇게 만들어지고 20페이지에 추석특강이 있다는 거. 연세대와 경희대 추석특강, 시립대, 성신여대 추석특강, 개천절, 가톨릭대, 홍익대, 그 다음 한글날, 당국대, 건국대, 경기대 직전 특강 이런 것들이 대치동에서 열린다는 자료고 수능 끝나면 모든 파이널은
대치 러셀에서 여기서 엽니다. 러셀 대치해서 모든 학교의 파인을 다 깔아요. 최대한 다 깔아주니까 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가는 일부 학교는 인강으로 보시고 다 찍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